오전 내 수확한 노지 감귤을 옮기는 양순필 부자랑과 크기가 들쑥날쑥 감귤 선별 작업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선별 기준은 크기별로 6가지. 나눠답을 상자만 준비해두며 이제부터 기계가 싹 알아서 다 해줍니다. 세척 과정과 선별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물로 세척은 하지 않고 솔로만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의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광택 처리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크기가 있을까요? 너무 작으면 까먹기가 조금 불편해요. 당도는 정말 좋은데 그래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너무 크면 약간 당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가장 좀 베스트의 귤이고요. 5번까지 저희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5번부터? 상품인 5번부터 상자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4번 밖에 없으니까. 굳이 크기 선별을 한 감귤을 상자 여럿에 나눠 담는 부자농부. 실수인가 했더니 3번 감귤도 여러 상자에 나눠 담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작은 건 작은 것끼리 보내드리고 큰 건 큰 것끼리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보편적인 상품 규격에 있는 귤들을 혼합을 해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뭐 따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맞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크기는 골고루 5kg, 10kg 단위로 정량 무게를 담는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가야 하는 감귤이니 배송 중 터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정리해주는 것도 필수이고요. 묵직한 상자를 열고 하나 먹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이 드러나는 게 감귤인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상차도 했으니 보낼 준비 끝! 돈 벌러 갑니다! 출발! 도착한 곳은 택배물 집하장. 받으라, 받으라. 네. 가자. 가자. 오늘 나가는 물량이 뭐 얼마 안 되네요. 아, 저번에 못 나간 거 지금 보내는 거예요. 급하게 보내는 거. 제대로 보낼 때는 저거보다 훨씬 많이 나가죠. 제대로 보낼 때 보내더라도 애타게 기다릴 손님 위해 먼저 배송해주는 센스. 그러나 연매출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억 5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수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억 5천만 원.